광합석의 암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당으로 합성되는 회로인 켈빈 회로에 대해 알아보자. 켈빈 회로는 5탄소 화합물인 RUBP 3분자로 시작한다. 기공을 통해 엽록체의 스트로마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 암 반응 최초의 산물인 3인산 글리세릴산으로 된다. 그 다음 명 반응 산물인 ATP로부터 고에너지 인산을 받아 3인산 글리세릴산이 1, 3, 2인산 글리세릴산이 된다. 1, 3, 2인산 글리세릴산은 명 반응 산물인 NADPH의 고에너지 수소를 받아 환원되어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된다. 이때 6분자의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 중 1분자가 켈빈 회로를 빠져나와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. 5분자의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은 명 반응 산물인 ATP를 사용하면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RUBP로 재생된다. 이처럼 켈빈 회로를 거쳐 탄소가 고정되어 당이 합성된다.